자, 그럼 전문가와 함께 오늘 남은 시간 장 마감 전략부터 세워봐야 되겠죠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장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크게 변동은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제 그제 상승의 피로도 약간 있는 것 같고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소강상태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미국의 정규장이 휴장이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소 조금 심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일 뭐 시장이 열리지만 뭐 단기 짧게만 좀 열리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 수급의 움직임 자체가 크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그런 모습들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점들은 수급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매수 전환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선물 쪽에서의 매도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현물 수급은 그리 크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4,10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결제량을 살펴보면 오히려 좀 감소 전환한 흐름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4,100억 원어치의 선물 매도는 현재 하방 포지셔닝을 취하기 위한 수급이라기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매수, 지금 이번 주에 좀 반등했던 부분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이대로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좀 상세 결정이 되면서 게임주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경향들이 있고 최근 상승했던 미디어 컨텐츠들이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개별적인 이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다음 주 시장은 좀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지수 상태는 좀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중소형주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눌림목 자리 공략해볼 자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. 그런 점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눌림목 자리에서 좀 공략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신재생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다음 주 흐름들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번 주는 어쨌든 이 정도의 분위기로 장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일정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까요? 네, 다음 주는 좀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요. 그다음에 좀 거시적인 측면에 좀 이슈가 좀 많이 놓여 있는데요. 일단 11월 장이 마감되기 직전 11월 29일 날 사우디의 주택부 장관이 다시 한번 방한을 합니다. 모듈러 주택에 대한 좀 언급이 다시 한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정을 받았던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되돌림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신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12월 1일 날에는 미국의 PCE 물가 지표와 미국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지금 현재 물가가 피크아웃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연준에서도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PCE 물가 지표도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라면 이제 시장의 우려감들은 완전히 좀 나아지면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 물가에 더해서 이제 고용 지표가 12월 2일 날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시장은 우리나라는 2,400선을 좀 돌파시키고 지지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큰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섹터별의 접근 유효가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이슈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정, 사우디 쪽의 이슈도 있고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관련된 경제 지표들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